오늘 그래서 작업을 뭐 한다고? 이파리를 딴다고? 왜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잖아. 그냥 흔들면 되는 거 아닌가? 오마이갓! 꽃도 떨어졌어. 어떡해. 이거 얼마나치야? 10만원어치인가? 오마이갓, 미안해. 어떡해. 흔들면 안 되겠다. 일일이 따야겠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또 찍었었는데 그게 마이크 때문에 잘 녹음이 안 돼서 영상을 날렸고요. 지금 좀 바쁜 와중에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딸기가 슬슬 정리되고 블루베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 낙엽이 덜 져서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을 좀 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안 떼줘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저는 떼는 걸 좋아해요. 왜냐면 여기 이제 새로운 이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그 이파리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애기 때 유치 제대로 빼주지 않으면 덧니 나고 막 그러잖아요. 덧니 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살짝 기형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 제가 낙엽 작업하는 와중에 꽃을 누가 갉아먹은 듯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자벌레나 방 애벌레가 이 꽃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현상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방지 안 하고 그냥 내비뒀고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비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정을 할 때 꽃눈을 혹시 몰라서 조금 많이 살려놨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그거고 아무튼 꽃이 이렇게 그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꽃이 파먹힌 흔적들이 있어요. 파먹히거나 아니면은 그 꽃눈에서 부화한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꽃망울이 지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마치 갉아먹고 아니면 고사한 것처럼 까맣게 변하는 현상들이 눈에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방제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방제를 할지 말지. 네, 아마 방제를 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를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화학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약제를 쓸 거냐 하면 그 생물농약 중에 BT제라고 있어요. BT제. BT제 같은 경우는 식독을 나타내요. 식독. 그 BT제를 먹음으로써 그 곤충들이 해충들이 죽는 그런 농약인데 그런 거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 농약사나 친환경 농약을 취급하는 데 가면 BT제 주세요 하면은 BT제를 줄 거예요. 제품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이 BT제를 그 꽃에 침질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살포를 해도 좋아요. 그래야지 꽃 안에 있는 벌레들이 꽃을 갉아먹으면 죽습니다. 아무튼 그런 농약을 사용할 예정이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이제 봄이 시작되고 원래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앞으로 농장을 둘러보면서 어느 정도 더 피해 양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도 블루베리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고요. 이게 올해 블루베리 작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공부한 지 좀 오래돼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
다음에 이제 책 같이 보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우리 블루베리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같이 현재 상황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올해도 화이팅입니다. 자,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조 여사. 왜? 자, 지금 봄철인데 3월 말이지 오늘이? 3월 31일입니다. 3월 말일인데 우리가 블루베리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? 비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. 비료? 바닥도 지금 치워야 바닥도 됩니다. 바닥도 다 치워야 되고, 와우. 할 게 많네요. 톱밥도 깔아야 되고요. 톱밥도 깔아야 되고. 벌레 끄기 전에 친환경 약도 한번 쳐놔야 되고요. 그러니까. 할 게 많습니다. 아 참. 기후가 바뀌었는지 진짜 안 생기던 벌레들이 자꾸 생기고 막 그런다. 그치? 그게 말이요. 해가 갈수록 진짜 헬난이도로 바뀌고 있어.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. 날씨가 매년 다르니까 갈피도 못 잡겠네. 높아. 오늘도 모르게 서성이며 걸었지. 이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. 아, 참, 나 자꾸 배 빠지네.